아주 거창하지 않지만 재밌다는 거. 타라타라 아뇽. 날씨가 겨울 날씨 된 것 같아요. 그쵸? 눈이 너무 춥죠? 긴장하고 있는 선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디! 액션! 오! 선수가 아주 힘의 조절을 잘 사용하였습니다. 주신대요, 우리 선생님이. 진짜 딱 묶어가지고. 어. 아, 이렇게 엄청 예쁘네. 예쁜 걸, 이 귀한 것을 저 줄 거예요? 와, 감사합니다. 오, 예. 득템, 득템. 저 예쁜 한번 지금 입어볼까요? 네. 오늘 이거 입고 입어요. 잠깐만. 잠깐만. 옷 갈아입는 중.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불만. 오, 몸매가 저 정도면 봐도 돼. 네. 예뻐. 진짜요? 응. 짜자자자. 어떤가요? 예뻐, 예뻐. 아, 진짜? 와, 진짜. 나 네. 오늘 이거 입어야겠다. 옷주인은 새로 따로 있어요, 진짜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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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진짜 옷주인 따로 있어. 와, 너무 좋아. 우와, 우와, 이쁘네요, 완전. 약간 귀여움도 있고, 섹시함도 있고. 그러네. 모델이네, 모델. 오, 예쁘다. 괜찮아요? 응. 와, 감사합니다. 랄랄랄랄라. 뒤로 한 바퀴 돌아줘요. 랄랄랄랄랄라. 와,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예쁘게 잘 입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옷을. 오, 진짜. 좀 예쁘네. 첫 번째 인형극은 포켓몬의 버. 두 번째 인형극은 나타났다. 이순신. 랄랄랄라, 피카츄, 피카츄. 우리 오늘 하나 지방으로 여행을 가자. 피카 블루와 피카츄는 하나 지방으로 비행기를 타고 떠나요. 하나 지방에 왔다. 저기 건물 좀 봐. 엄청 엄청 높아. 피카 누기야, 누기야. 피카츄와 루기아는 대결을 하다. 피카 피카 루기 피카 잠깐만. 루기야 피카 피카 힘을 내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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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내 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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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기. 바다에 풍덩 빠지다. 지금이야. 이 무겁던 돌로 루기아를 잡는 거야. 우와, 부시코. 피카츄와 루기아는 친한 친구가 되었다. 왜 저기 저들하게 했잖아. 어서 배를 만들자. 좋아. 그럼 낡은 배를 재활용하는 거야. 알았는가? 네, 정군. 이제 왜 저기 저들하도 껐떡 없겠구나. 신장군 만세! 과북선 엄청 무섭군. 어서 공격하라! 왜 저기 쳐들어 왔다. 대포 발사! 빵! 저 선 땅을 우리가 꼭 차지하고 말 것이야. 이선 신장군 분하다. 어떡했다 뭐이. 내 정금을 아무도 알리게 하지 말라. 장군, 장군. 우리 조선 바다를 지킨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 끝. 하나 지방이 정말 멋지지. 엄청 엄청 높아. 피카츄 장군님 배를 만들려면 버벅선을 만들었어요. 용서하지 않겠다. 안녕하세요, 포켓몬 모험에 온 거랑냥합니다. 와! 첫 번째 좋지. 앞에서 장난치기 않지. 피카츄. 하룻밤 1박 2일로 자고. 아니
이번 달 우리 반 놀이 주제는 인형극이에요. 그런데 인형을 좀 만들기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종이 도화지에다가 도톰한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서 종이 인형극 놀이를 했답니다. 엄청 뭐가 많죠. 거창하게 준비는 하지 않았지만 자유놀이 시간에 아이들하고 뭐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뭐 관심 있는 아이들하고 또 그림을 그리고 또 만들기도 해서 종이 인형극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거창하진 않지만 재밌다는 거. 아이가, 우리 반 아이가 그린 거예요. 사람이 된 피노키오. 이거는 제가 그렸어요. 이거 우리 반 아이가 그린 상어예요, 상어. 우리 반 아이가 그린 제페토 하나보징. 파란 머리의 요정. 반 아이가 그린 거예요. 길어진, 코가 길어진 피노키오 딱딱딱딱딱딱 두드려주는 딱딱구리. 반 아이가 그린 거예요. 제페토 할아버지와 피노키오의 집. 반 아이가 그린 거예요. 이어서 또 포켓몬 놀이를 좋아해. 포켓몬의 모험이라고 주제를 정했어, 아이가. 그리고 내용은 뭐라고 할까 해서 아이가 말해주는 대로 저는 한글판을 썼어요. 아이들 의견을 모아서 만든 포켓몬. 피카츄, 반 아이가 그린 거고요. 하나지밤, 제가 그린 거고요. 이게 누구더라? 얘 누구였지? 얘 누구였지?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이 친구도 제가 그려줬어요. 그 색칠은 아이들이 하고 바다 아이들이 그리고 색칠하고 아경이가 그렸고 색칠은 아이들이 했고 이게 뭐라 그러지? 포켓몬이 아니라 뭐라고 했는데? 몬스터볼 반 아이가 한 거고요. 비행기 반 아이가 그리고 색칠한 거고 간단해요. 인형극 놀이가 막 걱정하지 않지만 그냥 재미있게 아이들의 생각대로 그냥 종이 인형극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냥 어떻게 하는지의 방법을 보여주어요. 먼저 시범을 먼저 보여주면 아이들이 알아서 또 자유놀이 시간에 자유롭게 놀이를 해요. 이번 달에 또 이순신 장군님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있거든요. 이순신 장군님의 종이 인형 듣고 싶다 하여 저는 그림만 그려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관심 있는 친구들만 색칠을 했다는 거죠. 낮은 책상이 있거든요. 낮은 책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이순신 장군, 나는 이순신 장군이야. 적군이 올라온다. 이렇게 놀이를 하는 거예요. 위 아래로 흔들어가면서. 재밌어요. 티켓을 판매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역할과 빵 음료수 판매하는 역할과 또 와플블록으로 팝콘도 만들기도 하고 알아서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주도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정리를 해주고 어떻게 지원을 적절하게 해주면 좋을지에 대한 것을 저는 지원을 해주죠. 그럼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